달걀 보관하는 첫 번째 방법, 달걀 판째 냉장고 안쪽에 보관하는 겁니다. 판째로? 아~ 네. 달걀 판을 냉장고에 넣으라고? 네네. 달걀을 그 냉장고 문 쪽에 두면 아무래도 냉장고 문을 열었다 보면 온도 차이가 있고 또 많이 흔들려요. 맞아요. 흔들리다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끈이 끊어질 수도 있어요. 아~ 그렇기 때문에 기왕이면 용기째 보관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아~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냉장고 정리 좀 깔끔하게 한다고 밀폐용기에 이렇게 차곡차곡 정리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. 네네.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? 안 된다고는 볼 순 없어요. 이렇게 한 10개짜리를 사면 그렇게 보관하셔도 돼요. 근데 보통 이게 식구가 많은 집들은 뭐 한 판씩 사지 않습니까? 네, 네. 그럴 때는 밀폐용기에 보관하는 것보다는 네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용기째 보관하시는 게 좋은데 왜냐하면 밀폐용기는 공기가 안 통해요. 네, 네. 공기가 안 통하기 때문에 거기서 안 좋을 수도 있고 아. 근데 이 보통 포장 용기를 보면 종이 재질이거든요. 네. 종이 재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수분도 흡수를 하면서 계란이 숨을 쉬기 때문에 용기째 보관하시는 게 네. 좋습니다. 아.